메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호날두 안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. 아. 그거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, 형? 더 맞아. 맞고 도 있었고 내가 데리고 올려고 단장이랑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빅클럽 뛴 선수들 꽤 있다. 카리우스도 리버풀 갔어. 호이베르크 있죠. 내 발 밟아가지고 금가가지고. 그 호이베르크 있죠. 내가 샬케 원정 가가지고 우리 아우크스부르크 그때 강등권 마지막 그 면제되는 그 샬케랑에서 0-0으로 비겼거든. 그때 호이베르크가 내 발 밟아가지고 새끼발가락 금가가지고 휴가인데 2주 동안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5-5였어 정말. 나도 준비를 하고 들어갔거든 사실.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딱 부딪혔는데 이제 발가락이 밟힌 거야. 딱 새끼발가락이 한 5분 뛰다가 와 이거는 정말 안 된다. 내가 정말 손 들고 안 된다 그럼 나 정말 안 되는 거거든. 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체돼서 나왔지. 근데 그날 0-0인가 1-0인가 비겨가지고 우리 이제 강등권 끝나고. 근데 그 친구랑 나랑 첫 번째 만남이 아니야. 내가 와인체스트 때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갔는데 교체돼서 들어간 적이 있어. 그래가지고 내가 골을 넣은 적이 있어. 쐐기골 넣어서 2-0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1-1에서 재낀 사람이 호이베르크야 또. 그러고 나서 원정 가서 경기 끝나자마자 아우크스부르크 홈 락커룸에 들어갔지. 내가 쓰던 곳이니까. 아, 나는 뭐 다 들어가 항상. 근데 그때 호이베르크랑 막 얘기는 못했지만 인사는 했었거든. 근데 그 선수가 지금의 토트넘의 선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. 얘가 생각보다 어려서. 그러니까 선수가 그렇게 발전을 한다니까. 호날두 메시 한번 할까? 큰 사건 전후로 나누시죠. 나는 전후로 똑같아. 나는 무조건 호날두지. 호날두지. 아니 메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호날두 안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. 아니 뭐 메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나도 메시 좋아하고 존경하지. 네,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 그러나 누가 더 좋냐, 누가 너의 더 이상적인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호날두지. 이유는 딱 하나야. 뭐 잡음이 많고 뭐 하고 하지만 호날두가 보이는 그 열정이 좋아. 내 심장을 콩닥콩닥하게 뛰게 만들어. 근데 메시가 하는 퍼포먼스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뭔가 와닿는 게 좀 멀어. 그리고 멋있잖아. 메시보다 호날두가 멋있지 않아? 약간 호날두도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. 근데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눈물을 최대한 안 흘리거든? 그거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, 형? 샬케 맞아. 샬케 맞고 레버쿠젠도 있었고 글락바도 있었고. 근데 샬케 단장님이 계속 연락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레버쿠젠 글락바 그쪽도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 샬케는 진짜 기다리면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고 충분히. 근데 지금 샬케 강등됐어.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도 되나?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정말 스펙타클한 오퍼를 줬었어. 근데 나는 그랬어. FA라는 자격을 얻었을 때 뭔가 지금 아니면 못할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. 우리 독일 에이전트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철 야 이거는 진짜 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오퍼다. 그때 당시 내가 서른 살도 넘었고 근데 나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어. 내 마음대로. 독일에 뭐 있고 싶지 않다 이건 아니었지만 유로파나 챔피언스에 나갈 수 있는 팀 아니고서는. 그리고 샬케가 계속 컨택을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1순위가 아니니까 내가 계속 다른 애 이렇게 된 것 같아. 이제 나도 이제 기다릴 수가 없었고 이제 알가라파에서는 오퍼는 그 전에 왔었지. 내가 내 기억에는 5월 초에 왔을 거야 아마. 근데 내가 노를 했지. 이게 되게 웃긴 게 휴가를 갔어. 서울에 이제 미용실을 갔지. 근데 우영이를 만났어. 형 어디 가냐고 그래서 카타르 오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우영이한테. 야 카타르 안 가. 거길 내가 왜 가. 내가 이랬어. 그때 알가라파 오퍼 있었을 때. 근데 점점 이제 독일이 어렵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가라파에 오게 된 것 같아. 근데 내가 결국에는 카타르에 왔잖아. 그러니까 우영이가 카타르 절대 안 온다고 했는데 카타르 왔다고.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혼자 있다가 지동원 선수가 온다고 소리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아, 지동원 선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동원을 데리고 오려고 단장이랑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단장한테 데려와야 된다고. 진짜 좋은 선수다. 진짜 너무 좋은 선수다라고 막 엄청 얘기했지 진짜로. 동원이가 처음에 와서 엄청 좋았어. 아우크스부르크 해가지고 강등권 싸움할 때 5골 넣은 그때 후반기 때 와 정말 나왔어 진짜. 전주일날 때 처음에 왔는데 엄청 좋았어.
근데 이제 근육이 올라와가지고 전주훈련 대충 쳤었거든. 중간중간 경기를 못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슬럼프가 올라올 때 데뷔골 넣었어, 오펜하임전. 그때 내가 골 넣은 것보다 더 기뻤어. 정말로 동원이가 성공하니까 정호가 올 수 있었던 거지. 또 정호도 괜찮았어. 정호도 내가 보기엔 성공한 거야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제 생긴 거지, 있는 거지. 주호영이 진짜 잘했지. 마인츠에 있었을 때 정말 좋은 왼쪽 풀백이었어. 지금 수원 FC에서 미드필드 뛰고 있던데. 한번 응원 한번 가야 되는데. 파추. 아 얘 진짜 너무 잘한다. 너무 상대하기 힘들다 했던 선수. 레반도프스키. 뛰면서 느끼는데, 매번 느끼는데, 와 너무 위협적이야. 와 너무 위협적이야 그냥. 와 언제라도 골이 나갈 것 같아 진짜. 언제라도 골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. 빠르지, 등잘지, 볼 컨트롤 잘하지, 기교있지, 슈팅 좋지, 헤딩 좋지, 열심히 뛰지. 아 너무 좋아 진짜. 생각보다 엄청 빨라. 우리 팀 수비수가 빠른 애인데, 와 생각보다 엄청 빨라. 같은 팀 선수 중에는 뭐 볼프스나 아우프스나 마인츠나. 갑자기 레반도프스키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. 슈퍼모아탱도 좋은 선수였고. 그러고 보니까 빅클럽 뛴 선수들 꽤 있다. 카리우스도 리버풀 갔잖아. 아, 와, 좋은 선수였어. 그러니까 리버풀 데려갔죠. 아, 얘가 되게 착하고 되게 순진해. 근데 약간 멋이 못 부리는 걸 좋아해서. 아, 잘생겼어. 엄청 잘생겼어. 스타일도 좋고 여자친구들도 많이 봤고. 야, 너 흘랩이랑도 같이 있었네? 네, 흘랩. 진짜 볼 진짜 잘 차. 진짜 잘 차. 그리고 그때 당시 감독이 마가트였는데, 마가트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을 때 아마 데리고 있었을 거야. 정말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. 진짜 나 기억나. 내가 그때 진짜 비중 없는 아이였는데 팀에서. 진짜 너무 잘생겼었어. 계속 나한테 볼 주고 계속. 야, 두 명이 살 때도 야 차차 일로 와서 나랑 같이 하고. 너무 잘생겼었어 정말. 스트레스를 그때 당시에 본인도 경기력이 생각만큼 안 올라와서. 왜냐면 주위가 안 받쳐주잖아. 막 한 명 제끼고 패스 주면 뭐해. 저쪽에서 뺏기는데 골이 안 나고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해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온 만큼의 임팩트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는데, 정말 좋은 선수고 정말 즐길 줄 알고. 정말 막 알지? 막 훈련장 나오는데 라커룸에서 훈련장까지 한 300m 걸어가야 되는데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껄렁껄렁 대면서 운동장 딱 들어갔는데 운동장 들어가면 눈치 전해. 뭐 4대4 같은 거 해. 그러면 막 진짜 볼 안 뺏기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패스 줄 때도 잘 주려고 그러고. 근데 그러니까 효율성이 진짜 높은 거야. 운동 끝나고 그걸 가지고 오질 않으니까. 진짜 그 말이야. 할 때 하고 쉴 때 쉰다는 말이.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고, 프로페셔하지 않는 선수 있으면 얘기하고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프로페셔널한데. 진짜 그런 팀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. 지도자 안 할 거야.